아, 이게 공기하고도 영향이 있나? 이렇게. 아, 있겠지. 어, 공기 좋은 데서 딱 익으니까. 난 내가 먹어본 닭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래. 야, 먹어본 닭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아, 기농이다. 기농 좋은데. 한참 쉬어야 돼. 서 있으면 또 쌀쌀하다. 야, 이게 지금 방향만 따뜻하잖아. 네. 이 공기가 차갑잖아. 네. 이래서 싸야 돼,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 전부 다 연탄 불 때면 바닥만 따뜻하고 위는 추운 거예요. 그렇죠. 방 구들목이 따뜻한 데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거야. 머리가 시원한 게 좋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다 같이 자는 건 진짜 오래간만이죠. 이게 얼마만이지? 저 뭐야, 이거 몰래 카메라를 또 같이 잤잖아. 나 밥 쪼딱 굶기고 그날 난 진짜 배고파가지고 몰래 카메라는 뭐 한 해가 안전하게 건너갔네요, 저희. 예? 그냥 포기하신 거죠, 형님?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게 두 번이 안 돼. 그죠, 형님? 노래 속이는 거 하지. 그건 다 웬만하면 안 속을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2월에 태월이 4월에 천진이 6월에 너 8월에 너 국진이 12월 23일 날까지 딱 박아줄게. 형빈아, 2012년 1월 1일 날 정규형 다시 한번 나가실 수 있다. 어? 야, 정진이 같은 애는 솔직히 내 정진이는 하루에 4번 야, 정진이 의외로 티나거든. 정진이 하면 치고, 점심에 하면 치고, 저녁에 하면 치고, 점심에 들어가고 대문 앞에서 치버리면 하루 4번도 치네. 아니, 진짜 말만 안 누가? 빨리 누구서 한번 했으면 야, 오래 안 해. 니네 연습하다가 정동화 있지. 동화 부르고 덤벼라. 동화가? 어, 너한테. 어. 더러워서 못하면. 아니, 생각이 나. 그게 노래냐고. 그럼 뭐라 그럴 거야? 형님, 제가 오늘 느낀 건데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그래, 선처. 형,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나 하지 마. 진짜 화난다. 근데 곧장에서 우리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 아무 조용한데 밖에는. 조용하지. 여기만 시끄러워. 태원아. 어? 빵이 있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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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 감사합니다. 그분이죠. 난 이마 줄도? 예? 이마 줄 이렇게 많이 줘? 아니, 저 등도 부르세요. 아, 피 꺼뜨려야지? 예. 네. 아, 이거 딱 하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건강량 만들러 가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만들러 가겠어. 안녕하세요. 예. 할머니. 이게 참말로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 예. 모든 게 다 포함돼. 참말로. 참말로. 참말로 이게. 참말로요. 여 떡진 가지고 왔습니다. 떡진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여기 떡. 여기 떡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떡. 여기 떡진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가세요. 아니야. 아니 저희가 이제 동네 이사 왔으니까 인사드려요. 인사하러. 아니 나 참말로
내가 드릴라 했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나중에 주시면 되죠. 할머니! 아유, 할머니, 그리고 동네 네. 친구 왔잖아요. 할머니도 마시라. 지금 서울 할머니. 네. 서울 할머니. 서울 할머니 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우리가요. 계속 올 거거든요. 많이 네. 도와주세요. 예, 네, 그러지라. 네. 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정도 네. 모르고 이런 거 생긴 게. 우리가 이제 고추도 심고 그래드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때 도와주세요. 네. 야, 그런 말 좀 비워주세요. 아직까지. 그거 안 드시고 이제 아프네. 아유, 내가 도와는 드리니까. 아유, 저, 그런 말 비워주시면. 네. 마음씨가 고우시다. 네. 정말. 네, 참말로. 야, 백구, 어, 새끼, 새끼 났구나. 백구야. 새끼 났어. 아이고 예뻐. 아우 이쁘다. 부분 같다. 아, 딱 강아지 이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도와줬어요. 야. 따뜻하고 좋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부지. 아, 이거는 저기 저희 이사 와가지고요. 네, 떡 좀 만들었어요. 어찌를요? 이렇게 떡을 몽땅 갖고 하게? 아, 아니, 두고 두고 드세요. 아이고, 왜 어찌요? 미안해서. 아니다, 아니다. 시골 분들은 꼭 봐주면서도 미안함과 막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세요. 비춰가지고 아, 뭐 이런 걸 가져오셨어? 이게 진짜 이거는 이 옛날로 치면. 소영을 쓰는 로켓을 쓰는데 이걸 이제 사실 개밥을 주려고 사료 넣고 호박 넣고 개밥이야? 개밥이래. 어. 지금 새끼까지 났으니까 아마 네. 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이렇게 사료를 팔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직접 이렇게 만들어. 직접 만드는 거지. 사료 넣고 야.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호박씨 봐 이게 호박만. 시골길에 호박 호박 호박. 아. 호박을 구워가지고 종합 비타민이야 이거. 그 새끼 났으니까 또. 걔가 때깔이 좋잖아. 새끼가 났으니까 또. 어머니, 근데 어디 저 이장님 댁이 어디예요? 이장님 댁이요? 아, 여기 이장님 댁이에요? 네, 우리 아들 이장님. 아, 집이 집이. 아, 양지바른 곳. 양지바른 곳. 아들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들 지금 어디 저 지금 나갔어 지금 이장이라. 네. 아. 이장이라 지금 차가용 타고 나갔어. 아이고 이장이라 이장. 아. 저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이장님 댁에서 잘 봐주세요. 네. 네. 저희들 좀. 봄 되면은 좀 자주 올 거거든요. 예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떡을 다 해서 이렇게 돌려야겨. 들어갈게요. 예예. 네. 춥게 앉은 뒤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욕을 안 쓰네.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요. 네. 네. 밖에 먹을게요. 예. 예. 보세요. 예. 세상 무슨 양 춥은 뒤 이렇게 양 떡 안 쥐어서 돌리고 다니니까. 어머 어머 어떻게 어 형님 웃었어? 할머니 이제 그냥 가버리신다. 아 너무 귀엽다. 할머니가 과일 왜 과일. 아 근데 왜 가셨어? 할머니 엄청 빨리 뛰어가시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길 미끄러운데. 정말 미안스럽게. 할머니! 왜 어떡하니? 아이고! 아이 뭐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저희 미쳤는데. 진짜 미쳤는데. 저걸 또 가져오셔가지고 미안해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해. 아이고 그러지나 우리가 미안스럽소. 아니요. 대접을 못해서. 아니에요. 아니요. 대접을.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아, 잘 마시고 잘 먹을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모녀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야, 이게 정말 귀한 거다. 응? 그러니까. 자, 국진아. 응. 자, 유수가. 네. 유수가. 네. 어, 멈추 됐네. 이거 쭉쭉 빨면 맛있어. 국물 나오고.
궁금할 거. 여기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 그렇죠.